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할 개는 필라 브라질레이로라는 견종입니다. 이 견종은 브라질 국견이고요. 수컷은 최고가 65에서 75, 암컷은 60에서 70, 무게는 암컷이 40 이상, 수컷이 50 이상, 충성심이 강하고 가드견으로서 타고난 각척보행, 경비견, 경호견, 타인에 대한 경계, 가족엔 무한한 애정, 어린 아이와도 잘 지내고요. 가족엔 스토킹. 조상견은 마스티프 불독 블러드 하운드가 조상견입니다. 조상견에서 볼수 있듯이 후각이 아주 뛰어나서 노예 추적견으로 썼다는 썰이 있고요. 그리고 사냥견이나 투견으로는 부적합한 견종입니다. 털이 짧아 보이지만 가죽이 두꺼워서 피플이나 포인터처럼 추위에 아주 고생하진 않지만 내성은 좋은 편이지만 단모종이라 타견종에 비해서 조금 고생스럽긴 합니다. 먹는 양과 싸는 양은 다른 견이랑 비슷하고요. 체중에 대비해서 비슷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얘들은 가드견으로서 타고난 각척보행을 하고요. 가드 본능이 가족엔 아주 스토킹적으로 옆에 붙어 다니고, 이 브리드가 20년 동안 이 개를 키웠지만 목줄을 해본 적이 없고 사람 옆에 딱 붙어서 껌딱지처럼 사람을 경호를 하는 경호견입니다. 경비와 경호는 좀 다른 의미인데요. 옆에 딱 붙어서 사람을 가드하는 그런 가드견입니다. 그리고 쇼링에서도 심사위원을 위협하거나 심사위원을 물어도 퇴장이 없는 견종 중에 하나고요. 필라 브라질레이로는 최장 최고의 비율이 100대 111. 100대 111에 허리가 조금 더긴 그런 체형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주 체구는 그대합니다. 무게도 상당히 많이 나가고요. 그 튼튼한 뼈와 직사각형의 체형에 다부진 인상을 가졌고요. 그리고 아주 이런 개들은 결단력이 좋아요. 용맹하고 결단력이 좋습니다. 보통 때는 사람한테 우호적이지만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아주 용맹하고요. 그리고 이 개들이 순발력이 좋고 유연성이 좋다고 하는데 케인 코르소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순발력과 유연성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뭐 케인 같은 경우에는 유연성이 가장 좋은 개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직접 키워보면요. 신기할 정도 이 덩치에 이런 유연성이 있어? 이런 순발력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무엇을 설명하는지 직접 키워보면 알수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진돗개나 이런 개를 보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순발력이. 그런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유연성이 좋고 순발력이 좋다고 해서 진돗개처럼 민첩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런 개가 이런 순발력이, 이런 민첩성이라는 생각은 키워본 사람들은 아실 수 있습니다.